이른 새벽에 뱀을 키운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바로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하러 갑니다. 스케줄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여행을 하러 가는데 저희가 지금 휴가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파리에 놀러 갑니다.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미 있는 것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진짜 여행으로 떠나는 거는 처음인데 재밌게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4일 동안이나 여행 갔다 오게 돼서 진짜 너무 기뻐요. 치유. 왜 나 진짜 무서운데? 어? 아니 겨드랑이 보면 저희 둘 다 P라서 주아 너 엠비티아이 P지? ENFP. ENFP? 아 INFP? 너 E야? 진짜로? 어. 저랑 주환이랑 진짜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만 다르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아직 파리 여행 계획을 안 세웠어요. 뭐랄까 걷는 거지 뭐 더 하지. 일단 아침에 뛰고 뭐 하나 정했다. 뛰고 루브르 가고 이건 정했어요. 아침에 조깅하고 루브르 가고 그 이후로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재밌게. 벌써 저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비행기가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제이들은 몹시 힘들어했을 거야. 맞지? 나 지연될 때 앉아서 바로 쉬고 얘기하고 그래서 인생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걸 맞춰서 살아야지. 야다뚜 파스타와 생선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아노가 있네요. 피아노. 노르노르. 드디어 제가 엄청 기다리던 이 테라스. 테라스가 너무 좋아요. 일단 짐을 좀 풀고 목에 발라서 커피랑 물 좀 마시고 좀 걸어볼 거예요. 주환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마실 거랑 커피를 사러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갈 건데요. 설레요. 기대가 되고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늘이 정말 이거 카메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쁩니다. 스타벅스 갔다가 약국인데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미용 제품들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와우 클로란. 제가 샴푸를 못 챙겨가지고 샴푸를 하나 살까 했는데 이렇게 클로란이 바로 여기서 보니까 또 너무 반갑네요. 근데 너무 큰 것 같아서 다시 조그만 걸로 사려고 이걸 선택했습니다. 한번 봐봐.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에펠탑 쪽으로 한 30분? 30분? 유산소 해? 거의 맨날 하는 편이야 진짜. 내가 지금 좀 뛰자. 그래 뛰고 루브르 가고 점심 먹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래 그때 생각하자. 에펠탑을 향해 가고 있는데 파리에서는 에펠탑까지 가려면 지도가 이게 필요 없어요. 우뚝 서 있는 저 에펠탑까지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야, 어디죠 여기가? 여기 지금 밥 먹으러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왔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거 몇 개 시켰는데 까르보나라랑 스테이크랑 와인 걸어왔기 때문에 릴렉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라지 엄청 큰데 이거 찍어줘. 일단 한잔 할까? 손이 너무 커서 손만 보면은 한 입거리도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한번 할래? 포크로? 아... 어때? 스테이크 맛이야. 스테이크 맛이야? 맛있어. 입맛이 맞아? 응. 김치 있으면 딱 그렇게 나가지. 프랑스에 가정집에 손님을 초대합니다.
구두가 치즈 3개 이상 배우면 해야 되게 예쁘죠? 짜이죠? 근데 그 치즈를 다 먹잖아. 남기용씨 다 먹으면 치카가 부실했다는 거지. 먹을 때 치즈만 먹으니까. 어. 치즈를 다 먹으면 치카가 부실했다 이런 거. 치즈를 어떻게 다 먹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어때 벨트 앞보니까? 밤에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그 10시라서 이렇게 에펠탑에 아주 예쁜 조명들이 켜졌습니다. 지금 부슬부슬 비가 내립니다. 샌느강 따라서 좀 걸어보죠. 활동이 끝나자마자 집에 좀 있다가 파리로 넘어왔는데 이제 좀 쉬는 것 같네요. 비 생각보다 많이 내리는데? 알렉산드르 다리가죠. 제가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그 영상을 저기서 한번 찍었을 거예요. 저기 에펠탑 보이는 곳에서 걷다가 노트북이랑 스피커 하나 들고 찍었단 말이야. 재밌었어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감성이 젖은 느낌? 야 카메라 앞에서 표현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과장해서 뭐 표현을 해야 돼. 그래? 어. 아 좋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맛있어요. 근데 형이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 거 잘 못해. 맞아. 나도 아직 잘 못해 사실.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랑 주환이랑 말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어. 진짜 친한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환이가 대신 받고 저인 척을 했는데 못 알아봤어. 인지하지 못했어. 제페이커 커버를 한 장소입니다. 걷다가 여기가 너무 예뻐서 여기서 찍었어요. 그냥 여기에 스피커나 노트북 올리고 찍었습니다. 아침 9시 일어나서 조깅을 하러 나갑니다. 잘 뛰시죠? 네, 선수지. 오케이. 가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뛰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몸 좀 풀고 가자. 벌써 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 근처에서 잠깐 쉬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Bon appétit. 맛있게 드세요. 치즈버거를 시켰습니다. 커피랑. 너는 형 활동한 것 중에서 다 봤을 거 아니야. 뭐가 제일 좋아? 나 리빌. 리빌? 리빌 진짜 너무 잘 많이 챙겨보는 건 아니고 솔직히. 근데 리빌이 진짜 정말 맨날 가끔씩 생활할 때 봐. 그래 누가 형 물어보면은 리빌 리빌이나 노딕이야. 노딕이디? 리빌 먼저 보여줘. 리빌이랑 되게 제일 멋있어. 점심을 먹고 오르세 미술관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실만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와봤어요. 제가 보고 싶은 반고의 작품들이 5층에 있다고 해가지고 5층으로 가볼게요. 맛있어. 형 뭐 한우야? 어? 한우 같아. 한우 이거? 한우가 아니라 푸우야. 푸우. 어? 푸우. 푸우가 뭐야? 프랑스 우. 저희는 오늘 테라스에서 라면을 먹을 거예요. 라면이랑 고추참치랑 김치 그 다음에 치즈? 치즈 있어? 아 치즈 한 거. 저희가 딱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편의점에 갔다 왔거든요. 저 원래 현지 음식을 되게 잘 먹는 편인데 외국에서 먹는 한식은 또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먹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짜겠다. 짠 게 맛있어. 물 좀만 부을까? 괜찮아? 따뜻한데? 아 원래 짜게 먹어. 그게 뭐냐면
에펠탑에 보입니다. 에펠탑 그리고 라면 and wine and 김치 and 참치 and 치즈. 아 너무 분위기 좋은데? 왜 더 맛있는 거 같지? 그치? 그렇다니까? 제가 처음에 라면 갖고 오자고 했을 때 그냥 거기 있는 거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입맛도 잘 맞고 다 웬간해서 잘 먹는데 라고 했었는데 제가 주원아 거기서 먹는 라면은 다를 거야 라고 말했는데 너무 맛있대요. 나도 그랬어. 수도 가거나 어디 가면 최대한 거기 있는 음식 먹어보려고 하고 한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팔아서? 아니 한국에서. 아 갑자기 이 그림이 따고 싶어졌어. 좋아. 에펠탑 걸리게 형 라면 먹고 있는 모습 한번 따줘.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와 이게 너무 좋은데? 오늘 파리의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인데 원래 루브르 박물관에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늦잠을 자버려서 어제 야밤에 라면이랑 와인이랑 먹고 너무 늦게 자버려서 루브르는 스킵을 하고 개선문에 갈게요. 개선문이랑 몽마르트.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에서 뭐하러 가시죠? 뭐지? 자몽원이 블리티 여기 되죠? 프랑스 스타벅스에는 자몽 허니 블랙티가 없는 것 같아요. 개선문 가서 챙제리제 거리를 쓱 둘러보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번엔 좀 맛있는,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달팽이 요리 유명하잖아. 달팽이 요리를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비가 와서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야. 계속만 빨리 보고 진짜 맛있는 거 있죠? 그래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형이 많이 먹어봤자지. 아니야 나 많이 먹어. 그래? 너 진짜 많이 먹더라.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잖아 형. 어렸을 때 내가 엄청 많이 먹고 너가 안 먹고. 지금 근데. 너무 쫄았어. 너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둘이 맨날 손잡고 다녔잖아. 아, 맞아. 동생이 챙기겠다고 지키겠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제가 주환이 손잡고 갔었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잖아. 맨날 내가 운동장 입구부터 실내화 가르치는 데까지 맨날 손 붙잡고 갔는데 등치가 저보다 커져가지고 또 세상 웃겼어요. 와, 많이 컸구나. 최근에 그 프랑스 작가 책을 몇 권 읽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좋고 뭔가 정서를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프랑스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그 남부를 가고 싶었어. 바닷가 있는데 프랑스 남부. 근데 좀 시간도 그렇고 가족이랑도 시간 보내야 되니까 파리에 왔어. 여기가 샹젤리제 거리야. 형 첫 번째 유럽 투어 했을 때 여기 다 같이 왔거든. 여기 걸었는데 너무 좋았어 진짜. 그때 겨울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났고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 너 이번 콘서트 봤잖아. 어땠어? 그냥 볼 때마다 뭉클하지. 아 진짜? 아직도 처음 보는 느낌이야. 엄마 또 울었어? 엄마 안 울지. 아직 안 울어? 엄마 볼 때마다 울었잖아. 나도 처음 봤을 때 진짜 울었지. 처음 딱 소년했을 때 데뷔? 준비했어요? 이번에 제네레이션 투어에서 콘서트에서 뭐가 좋았어? 무대적으로 봤을 때 킥보드 타고 돌아다니는 거랑 그치, 그게 좋았어. 가까이 와서 그거 알지? 그 아, 인사하고? 그게 제일 그 이동차? 근데 형이 눈 맞췄잖아. 나 봤어? 기억나. 가족은 찾기가 쉬워. 왜냐면 버비들은 막 이러는데 가족은 얘기가 있어. 나 봐달라고. 생제리제 거리에 파리 생제르맹 매장이 있어요. 또 우리 자랑스러운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딱 있습니다. 아 유니폼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와. 오. 뒤 돌아봐. 뒤 한번 돌아봐. 어, 딱인 것 같은데? 상관 보여줘봐. 진짜 크지? 아, 프로데이. 어. Juice and wine. Juice and wine. Juice, we have tomato juice, orange juice, mango juice. I'll take orange juice. 라쏘라면 진짜 향이 길게 느껴진다는 말 있잖아. 어,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힘들어서 하루에 늦게 가는 거 그래? 같지. 아, 왜 이렇게 피곤하다 왜 이렇게 안 가 시간. 아, 나 오히려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 그래. 어. 슈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슈바인 학생이고요. 달팽이 요리예요. 달팽이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는데 뭐 하나 더 나와요. 이걸로 가서 먹는 거. 아, 먹어볼까 이거부터? 한번 해봐. 안 뜨거? 뜨거지. 나왔어? 어. 주말에서 지금. 아, 진짜? 어. 짠 안 되는데? 맛있나? 맛있어. 껍질이 진짜 맛있어. 야, 머신은 대박이야. 맛있어? 고기 같아. 그래? 너. 불고기 같아. 이제 잘 뺀다. 등장. 잡생기 빼듯이 빼면 돼. 목마르다 언덕이 맞습니다. 네. 관광지로 사람이 정말 많은데 되게 좋아요. 되게 아기자기한 상점들도 많고 골목들이 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 와. 와, 여기 몽마르트 언덕이 진짜 높구나, 여기가. 다 보여. 여기 자물쇠도 있다. 그러게. 그 한강에 있는 거, 아니 한강이네. 남산타워. 남산타워에 있는 것처럼. 마음껏 보세요, 여러분. 지금 루브르는 늦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서툴러만 보자 오늘. 오케이. 진짜 하루 만에 다 못 보겠다. 저랑 주한이랑 이따가 농구하러 가기로 했어요. 파리 길거리 농구 점령하기. 자신 있어? 아, 모르겠어. 껴달라고 말했었지. 네. 여자분들 중에서 에펠탑이 보이는 공원이 있어. 코트가. 농구 코트가 있어. 들었다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농구를 하겠습니다. 왜 파리까지 와서 농구냐 하시겠지만 농구 이들로서 파리의 주민들의 농구 신경 어떤지 검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잘 풀고 다시 한번 봐봐. 방금 뭐 농구 한 판을 아주 재밌게 끝내고 네, 친구들이랑 인사도 하고 잠깐 쉬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열심히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졌어요. 아쉽게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에펠탑 보이는 농구 코트에서 농구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재밌게 잘 보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판 더 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겨볼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끝나면 1대1 한판 하겠습니다. 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던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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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16살짜리한테 질 수도 있습니다. 잘한다 진짜. 여기서 연습을 해서 아예 대충 해줘가지고 골 넣어서 그리고 7포인트까지 갔는데 좋습니다.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3번 하자고. 3번 떼볼까? 오케이. 이제 막 농구를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있겠습니다. 진짜 오래 했다 우리 맞지? 한 2시간 했나? 2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공 없는데도 친절하게 잘 껴줘가지고 재밌겠어. 아 오랜만에 진짜 잘 뛰었다. 어, 맞아.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배경도 다음에 또 오자 좋아. 오늘도 야식은 라면과 고추참치와 김치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여행이었고 정말 짧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 많이 하고 재밌게 즐기고 여유도 즐기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안녕.